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이틀 전 동해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펼칠 때 위도상으로는 평양보다 위쪽까지 밀고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50개가 넘는 북한 목표물의 좌표를 두고 실전 타격 훈련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어둠을 가르고 날아오릅니다. 오키나와에서 날아온 F-15C 전투기도 합류해 동해로 향합니다. 예전 같으면 NLL을 앞두고 기술을 돌려야 했지만 이번엔 거침없이 북으로 향합니다. 북한 영공은 텅 비어 있고 B-1B 편대는 그대로 동해 먼바다에서 북한의 옆구리인 원산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이때 평양의 주요 표적과 핵시설 등 최소 50개가 넘는 목표물 좌표가 초단위로 입력되고 타격 훈련까지 진행됐습니다. 원산에 사거리 300km SA-5 지대공 미사일 요격 범위까지 접근한 뒤 방장을 틀어 공중 급유를 받고 복귀합니다. 조종사 구조 헬기까지 투입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 국제 공역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 가운데 하나를 내보이면서 무력 시위에 나선 건데요. 자, 그런가 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말폭탄을 이어갔습니다. 북미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 동북아 안보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비원비 랜서 F-15C 지금 이런 지금 전략 자산들의 북한의 말하자면 최북단까지 2000년대 들어서 최북단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중요한 도발할 때마다 이 B-1B 랜서가 우리 한반도에 자주 출격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출격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은 정전협정이 1953년 7월에 체결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가장 북단까지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군사분계선 그 인근 동해상 다시 말하면 북한 공역까지 이제 비행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그만큼 지금 북한의 도발, 다시 말하면 미국을 향한 도전,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라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거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뭐 불바다 또 자기들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번에 그 추정 공력은 NLL 오히려 북단까지 올라가 북쪽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점에서 예. 이것은 미국이 북한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 끝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을 신속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 과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군이 저 결정을 할 때 우리 정부한테 뭐 미리 통보는 했겠지만 미군의 네. 전략 자산만 간 거죠. 우리 기종은 안 갔단 말입니다. 이번에 간 건 이제 미국의 비원비 전략 폭격기 두 대, 그 다음에 F-15C,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겁니다. 여섯 대. 그래서 총 여덟 대가 편대 비행을 했습니다. 보통 과거에도 보면은 한 여섯 차례 정도 비원비가 한반도에 전개된 걸로 우리가 대충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비공식적인 것은 있을 수가 있고 대체로 보면 B-1B와 F-15 또는 F-16이 같이 편대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F-15나 F-16은 이제 B-1B를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B-1B가 이제 폭격을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그 한국과 일본의 비행기 또는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타격할 수 있다. 예. 이것들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무력 시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해도 북한을 언제든지 뭐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건데 일단 그 B-1B 지금 많이 소개는 됐습니다만 어떤 기종이고 재원이 어떤 건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북한이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근데 비원비는 그동안 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 세 가지 중에 하나죠. B-52가 있고 지금 B-1B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1B의 가장 핵심은 속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속도가 마하 1.25니까요. 괌에서 출격을 하면 2시간 안에 예. 한반도까지 도달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이죠. 두 번째는 무기 탑재량이에요. 예. 60여 톤인데 B-1B는 뭐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재래식 폭탄만으로도 그 B-1B의 별명이 말해주고 있듯이 죽음의 백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백조지만 죽음을 갖다주는 백조다. 다시 말하면 60여 톤의 저 무장은 다시 말하면 지하 벙커버스터 60m 지하까지도 타격 가능한 그렇게 해서 미국이 원하는 포격 이 목표물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6.25 전쟁 때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전략 폭격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북한은 이런 전략 폭격기의 출동에 대해서 매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B-1B는 미국의 그런 전략 자산 중에 대표적인 특히 괌에서 출격하는 대표적인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게 뭐 무력 시위입니다만 유사시에 네네. 북한을 향해서 미군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단독으로 네.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준 걸까요? 어떻게 이번에 보십니까? 보면은 이제 북한 공역으로 가장 그 가까이 지금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 동해상에서는 사실 NLL이라는 표현보다는 동해상에서는 이제 종전 때 그냥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는 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NLL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동해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NLL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동해상 공역이니까 예. 공해입니다. 예.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평양으로 기술을 돌린다 그러면 20분 안에 평양에 도착합니다. 아하, 지금 갔던 곳에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문성국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원비가 무서운 것은 속도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기술만 돌리면 20분 안에 평양에 상공에서 평양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내외부에 지금 그 폭탄량이 한 60여 톤인데 만약에 비원비가 한 4대 정도가 떠서 평양의 중심부를 타격한다 그러면 평양 중심부는 거의 뭐 다 파괴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보통 이제 공해를 넘어오거나 또는 뭐 공역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만 만약에 그걸 이제 국가의 영해나 영공을 침입하면은 바로 이제 대응 사격에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대응 사격에 북한이 대응 사격에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가장 최북단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죠. 더 들어갔으면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북한의 소위 영공이라고 말하는 그곳까지 들어간 건 아니죠. 예. 말씀하신 대로 공역 외곽에서 다시 말하면 올라갈 수 있는 최북단. 그동안은 우리 군사분 개선이 있으면 사실 우리 항공기가 접근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예. 이 선 왜냐하면 거기 넘어가면 다시 이 기술을 돌리려면 북으로 가야 되기 아하. 때문에 상당히 아래쪽에까지만 가서 돌려서 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한반도 상공이 아니라 동해 공역에서 MDL 보통 우리가 MDL 군사분 개선을 동쪽으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연장한 선을 우리가 통상 동해에서 NL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NLL을 넘어서 공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방공망 다시 말하면은 영공을 피해서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 가서 북한을 이 즉각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갔다. 물론 B-1B가 탑재하고 있는 무기 중에는 상당히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북한에게 과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가지만 좀 첨가하면요. 예. 첨언하면 이제 그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 공해상에 존재했을 때 북한에서 발사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이죠. 예. 지대공 미사일이 한 사거리가 한 25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50km를 벗어난 지점에서
가장 최북단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무력 시위를 했다. 이게 아마 객관적으로 맞은 겁니다. 북한이 유사시 사용할 지하 벙커가 평양 어딘가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위치가 나왔습니다.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 이른바 김정은 벙커는 평양시내 국사봉 지하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12개의 인민군 군단사령부도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폭탄, 이른바 벙커버스터 훈련 장면입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북한군 지휘소를 겨냥해 개발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유사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들어가서 지휘하게 되는 인민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는 평양 북쪽 삼석구역 대성산에 국사봉이라는 해발 400m 봉우리 지하에 있으며 철봉각이라 불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고사령부 예비지휘소는 최북단 자강도에 있는데 전시에 최후방까지 후퇴한 상황을 대비한 지휘소라는 겁니다. 평양 지하철도 그렇지만 100m 이상 지하 있죠. 군시설이라면 더 깊게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시설의 경우에는 옆 산에 그 터널이 있고 거기서 지하에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인민군의 정식 군단은 모두 12개로 대부분 사령부가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1군단은 강원도 회양군 천령의 해발 680m 야산 밑에 또 2군단은 황해북도 평산군 800m 야산 밑 지하에 자리 잡는 등 함경북도부터 황해남도까지 북한 전역의 군단 지휘소가 지하 깊숙이 구축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전력으로 인민군 사령부를 무력화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북한 지도부의 은신처와 지하 핵시설 등을 파괴하기 위해 사거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했고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현재의 두 배가 된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인 건지 안태훈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를 뚫고 적군의 전투기를 파괴합니다. 미군의 대형 관통폭탄, 이른바 벙커버스터입니다. 탄두 중량은 2.4톤에 달합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시설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대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렸지만 탄두 중량은 기존 500kg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탄두 중량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미국 측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올해 안에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나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심 시설은 방어 체계가 견고해 탄두 중량 500kg는 부족합니다. 또 탄두 중량 확대는 기술적 측면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생산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에 곧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독일제 타우러스에 장착할 미군의 군용 GPS 수신기의 수출을 승인한 겁니다. 미군의 군용 GPS 수신기는 북한의 전파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목표물까지 미사일을 유도하도록 하는 타우러스의 핵심 부품입니다. 군은 타우러스 수십 발이 생산국인 독일에서 선적된다며 두세 달 안에 우리나라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F-15K에도 타우러스를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공군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500km 이상 원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한 장의 사진. 주한미군이 북한의 지하 갱도, 벙커죠. 이 지하 벙커를 모방한 시설에서 여기에 숨어있는 북한 지휘부 소탕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까지 했습니다.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북핵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를 방어할 군의 핵심 전력이 될 전망인데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 한국에 곧 들어올 예정인데 북핵에 대비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뭐 타우러스 자체가 결국은 항공기, 그러니까 F-15K 전투기에서 발사를 하는 예. 일종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즉, 한 500km 정도 거리에서 정밀하게 가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결국 네. 이 미사일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상황이 됐을 때 북한의 핵심적인 시설들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다. 네. 그래서 킬체인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KMPR,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에 있어서 핵심 전력으로 이 타우러스가 활용된다는 것이죠. 네. 네. 자,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미사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의 위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은 이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장거리를 스스로 이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순항 네.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알아서 그 원하는 지점을 따라서 아주 낮은 고도나 이런 어떤 지형을 회피해가면서 비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예. 마하 한 0.8에서 0.95 정도로 비행을 할 수가 있고 500km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 특수한 탄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 어떤 이 지하 핵시설이다라고 할 때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 보통 우리가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폭탄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지하로 들어가다 위에서 터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표한 지점까지 뚫고 내려가서 예. 거기서 터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그 벙커버스터와 같은 성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중 목적탄두라고 하는데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최첨단의 순항 미사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미 정상이 우리 군의 미사일의 탄두 무게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핵심부의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질 않았습니다. 군사 전문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사일의 탄두의 무게를 늘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는 것인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미사일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중량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미사일 모형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예, 예. 보시면은 이런 미사일이 있으면 앞쪽 부분이 탄두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폭탄 혹은 화학무기 혹은 뭐 핵탄두 같은 것이 장착이 되고요. 유도부가 있고 그 뒤가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 얘가 날아갈 수 있는 무게는 한정이 돼 있는데 네네. 여기에 만약에 이 탄두부의 무게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연료는 줄어들고 사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 반면에 이 무게를 가볍게 한다면 사거리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거리와 무게의 기준을 정해 놓으면은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 같은 경우가 800km, 사거리 800km에서 500kg의 탄두까지 된다라고 하면 돼 있는 인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550kg 정도로 킬로미터 정도로 길이를 줄이면은 1톤의 무게를 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00km 정도로 또 거리를 더 줄이면은 2톤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800km에서 500kg의 이 제한을 무게를 좀 더 늘리게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그 트레이드오프라는 거 저희가 수치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그 예.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안 되는데 좀 예. 다시 한 번만 좀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현재는 이제 800에서 500kg까지로 이제 돼 있습니다. 800km에서 근데 거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탄두의 무게를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덜 싣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550km로 줄어들었을 때는 탄두 무게를 한 1톤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이제 300km 정도까지 더 줄어든다 그러면은 최대 2톤까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500
800km에서 500kg의 탄두를 저걸 지금 1톤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톤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사거리 550km에서는 2톤 정도가 되겠죠. 300km에서는 한 4톤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미사일이 더 크고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저걸 늘리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저렇게 정해놓은 것은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사일 협정 왜 만든 겁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거 그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스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이런 그 능력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 이제 그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제안을 건 거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너무나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국이나 이런 거에서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강대국은 현상 유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강한 능력을 가지길 별로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979년에 최초의 이 규율이 생겼을 때 사거리 180km, 그다음에 탄두 중량은 500kg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10년마다 거의 한 10년꼴로 지금 이게 규정, 이 뭐라고 할까, 제한이 좀 바뀌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이제 1차 지침할 때는 기존 거 잘 지키고 있냐, 이걸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2001년에 바뀔 때는 사거리 300km에 탄두 중량 500kg으로, 그러니까 사거리가 두 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임병욱 정부 거의 마지막 시기에 지금 현재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500kg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그래픽 다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관하셨던 현무2C의 지금 저게요. 발사 장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무2C가 태안에서 발사하면은 그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정권에 두는 것인데 지금 500kg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한미 정상이 논의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1톤으로 늘린다는 것은 지하 벙커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탄두의 무게 자체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 그 군에서 이제 쓰는 이 폭탄을 공격할 때는 이 항공기에서 떨구는 폭탄 같은 걸 많이 떨구지 않습니까? 이 폭탄에서 가장 무게가 큰 것이 쓰는 일반 전투기에서 떨구는 것이 1톤 정도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런 1톤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건물 하나 정도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500kg, 이게 이제 보통 폭탄 파운드로 하면 1000파운드 폭탄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지하 벙커에 대해서는 사실 1톤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뭐 사거리 제한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주변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근데 이 최소한 중량만큼은 제한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접근이 있고요. 사실은 뭐 저도 뭐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현 정부에서 원래 애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할 때 아예 이 중량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500kg 정도 탄두로는 활주로 정도만 깨뜨릴 수가 있는 파괴력 범위로 보면 그렇습니다. 파괴력 범위로 보면 그렇고 사실 이제 1톤 같은 경우는 지하 벙커 이제 그렇게 깊숙하지 않은 정도의 이 방호 시설 정도는 이제 부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지하 뭐 한 5-6m 이상 정도 강화 콘크리트 시설 같은 경우는 벙커버스터라는 별도의 폭탄을 써야 되지만은 벙커버스터를 쓰더라도 일단 탄두 무게가 무겁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1톤 이상이라는 그 제약이 그 제약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양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탄두가 몇 톤 정도는 돼야지 확실하게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나요? 일단은 그 지금 이렇습니다. 그 지하벙커를 어느 정도까지 노리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지금 이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한 20에서 한 30m 정도까지 이제 치고 들어가는 벙커 버스터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탄두 중량 자체는 한 2톤 이상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또 목표마다 틀립니다. 만약에 그 뭐 김정은이 지휘부를 쓰고 있다는 한 지하 100m 정도의 벙커를 파괴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몇 톤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항공기에서 떨구는 슈퍼 벙커 버스터라고 14톤짜리 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파괴가 가능한데 이제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주요한 적 지휘 시설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부수기 위해서는 1톤 정도의 제한을 이런 그 걷어내는 이런 노력 아주 필수적이고 그래서 현 정부가 굉장히 잘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반도에 그 가끔씩 출격하는 B-1B라든가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은 그야말로 평양의 핵심 중의 핵심은 거기한테 맡기고. 예, 맞습니다. 아, 나머지 이제 그래도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겠다 이제 그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 그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방 이 부분에서 우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가겠다라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게 소위 북핵에 대비해서 삼축 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킬체인, KAMD, KMP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KMPR 그러니까 이것이 대량 응징 보복을 의미합니다. 이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능력을 키워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축.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 방어하는, 그다음에 예. KAMD, 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그것도 마찬가지고 예.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건 북한이 혹시 선제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그걸 완전히 보복한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렇습니다. 이 킬체인과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과 발사하는 과정에서의 의미입니다. 킬체인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들을 꺼내놓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네. 바로 그 직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제 킬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KAMD는 킬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상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지 못해서 공중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 KMPR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에 하나 이런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라고 할 경우는 북한 수뇌부를 전부 제거하겠다라는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이라는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갖게 되면서 과연 비핵 수단으로 이런 응징 보복이 가능하겠는 냐라는 우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재래적 능력으로서 최대한의 능력을 보유하겠다라는 예, 예. 그러한 의지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다는 건데 청와대가 시인도 부인도 안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우리 정부가 먼저 어느 정도까지 제안한 것인지 뭐 이런 자세한 전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어쨌건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를 그 합의를 해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북 억제 능력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되려 미국이 신경 써야 될 어떤 목표들이 더 줄어들게 되고 미국은 또 예를 들어서 평양 핵심부라든가 이런 곳만 공격하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능력이 국방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맹으로서 옳지 않은 방향이다. 특히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가지면서 고도화시켜가는 상황에서 예, 예. 한국은 지금 핵 개발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게 최소한 재래 무기조차 강력한 걸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동맹으로서의 어떤 기본 가치에 손상이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게 협의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의 안보 당국자들이 만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SC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미 그 연례 안보 회의 협의회. 협의회. 네. 바로 이제 이 협의회에서 분명히 안건으로 토론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군사 협의회 그러니까 MCM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침 개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SCM이 10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거예요? 예, 10월에 지금 이제 서울에서 열리고요. 보통 이제 이 SCM 이제 이번이 이제 49차 SCM일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번에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소위 ICBM 능력을 갖춰가는 상황에서 능력을 어떻게 올려갈 거냐. 네네.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전작권 환수라는 이슈를 놓고 지금 이제 과거 이전 정부에서 조건부라고 했던 것을 시한부로 다시 좀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예. 아까 보니까 현무 투시가 사우리가 북한 전역을 넘어서 중국 일부 지역까지 가던데 예. 중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지만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것보다 예. 훨씬 더한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늘려가고 심지어 거기에 핵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자주적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국만 가지고 어떤 시비를 걸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이 중국의 의도가 별로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국가관계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순수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절박한 상황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양보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와 관련해서 오늘 그 주목할 만한 기사라고 제가 본 것이
북중 국경 지역, 접경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이 혹시 군사행동을 북한에 대해서 뭐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계태세 강화하고 있고 특수부대라든가 각종 부대들이 훈련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일단 중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보다 먼저 북한의 WMD 그러니까 핵과 이 대량살상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오고 있고요. 네. 이러한 훈련들 자체가 사실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예. 이미 2012년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중국은 이러한 능력을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셈법들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은 이런 북중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일종의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또한 사실 이것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동맹에 대해서 혹시라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읽힐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서해상공에서 미 정찰기하고 중국의 전투기가 이 촉촉발까지 갔었다는데 서해 네. 인근 상공에서.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하고 지금 좀 미국 중간에 기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북 제재 뭔가 보조를 맞추는 듯했는데 지금은 네. 서로 갈 길 가는 듯한 양상인데 네. 이런 것이 한반도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네. 새롭게 등장하는 강대국과 기존의 강대국들 사이에 충돌 자체가 결국은 커다란 전쟁의 원인이 됐다. 네. 그래서 뭐 일부는 이걸 투키데스 더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그러한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충돌의 어떤 계기가 북한 문제라든가 혹은 지금 이렇게 뭐 센카쿠 등 이런 그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관심들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문제였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결국 경제적 번영이 소중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관점이었고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도 양측 간에 서로 사이는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기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그 소위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펼쳐질 것이냐. 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군사적 충돌로 증가 이런 어떤 가는 방향이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그러한 관측을 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하고 탄도를 미국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그전까지 미국이 어떻게 용인해 주는 대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시대착오적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가 서로 한미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런 지침 어떤 이런 그 한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되려 그렇게 됨으로써 양측이 전략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이런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했고 사실은 2015년에 우리가 8월에 굉장히 충돌도 있고 긴장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때 추진을 했어야 되는 일인데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친 거.
거.